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58,000 정도 나왔는데, 역시 친절하시네. 6만 정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아, 친절하시네. 오늘 제가 리비 호텔 안중. 아, 체크인은 2층에서 하나 보네. 1층은 커피숍이에요.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일단은 여기는 2층이고요. 저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은 2층에 오른쪽으로 도시면 이렇게 체크인하는 체크인 데스크가 있어요. 나름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 호텔인데도 인테리어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모습.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저기 직원이 여권을 달라고 하고, 여권을 주시면은 알아서 다 체크인을 해줘요. 그냥 우리는 저기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알아서 체크인을 해주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것 같았어. 아무튼 뭐 방을 가봐야 알겠죠. 일단은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호텔에서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층에 있는 커피숍, 여기가 C커피라는 데예요. 네, 여기 매니저분하고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제가 원베드룸을 예약했는데 원베드룸은 2층부터 4층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방은 더 위층에 있겠죠. 각 층별 안내는 이렇고요. 자,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을 들어오면 여기는 번호키예요. 일단 방 먼저. 와, 원베드룸인데 방은 어마어마하게 넓죠. 일단 부엌부터 볼까요? 여기는 정수기가 있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세탁기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전기주전자, 그 다음에 퐁퐁하고 수세미도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선풍기, 그 다음에 아주 감성 돋는 소파하고 테이블. 반대편에는 TV가 저렇게 있고요. 바로 아래 리모컨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냉장고는 뭐가 있는지 볼까 했더니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네. 그냥 정수기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유리창 가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옷장. 요게 한 3년 전에 다른 호텔 가서도 이런 식의 디자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유행인가 봐. 자, 여기 수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장대 있고요. 거울 있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는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침구도 상당히 깨끗해요. 벽에도 4개 있고 푹신푹신해요. 뭐 너무 많이 푹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기 별 조명 보이고, 저거는 무슨 뭐 라디오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발코니가 이렇게 있는데, 아, 발코니 있으면 너무 좋죠. 발코니 한번 나가보면 여기 아래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식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기 빨래 넣는 것도 있고. 여기 인테리어 디자인을 너무 멋있게 한 것 같아요. 저 욕조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1인용 욕조. 화장실에는 그냥 이렇게 칫솔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귀파개, 요게 다예요. 끝.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컵 두 개 있고. 세면대 아래쪽으로 이렇게 칸을 열고 보면은 헤어드라이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여분의 휴지도 보이고. 저 위에 싱크대 열었더니 사이즈별로 냄비 두 개 보이고, 또 상당히 깨끗하죠. 그릇, 접시, 머그잔도 두 개씩 있어요. 싱크대 아래쪽에는 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사오면은 씻어 먹으라고 이런 것도 보이고. 부엌에 서랍장을 열면 이렇게 여기 안에 커피, 뭐 티, 포크, 칼, 스푼, 국자, 젓가락까지 다 있어. 깨끗하죠. 자, 두 번째 서랍 열었더니 또 이런 것들, 주방 도구들이 보이고요. 마지막 서랍에는 도마도 있네. 옷장 안에 우산도 있어요.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은 12층이에요.
테이블이 있고 바도 있고. 전망은 좋네. 저쪽에 무슨 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가 바나힐 쪽이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수영장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도 수영장 있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와. 그리고 저쪽 건너편으로는 미케비치가 보이죠.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긴 하네요. 시내 쪽 방향의 전망이고요. 끝까지 쫙 보이네. 수영장 앞쪽에는 특이하게 선인장이 심어져 있어요. 저 비치의자 두 개 있고 수영장 있고 저 뒤쪽으로는 바다가 보이죠. 옥상층에 올라오면 보일 수 있는 전망. 아 좋네. 여기 그냥 계속 앉아만 있어도 너무 좋겠어요. 이쪽은 호이안 방향. 호텔이 주변에 이 호텔이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네 방향이 다 보여요. 아무튼 저쪽은 호이안. 바람이 좀 세게 부니까 바닷가에 파도가 좀 장난이 아니게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자체가 좀 서양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좀 갈만한 식당이나 좀 볼거리가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아, 이 동네 진짜 길 자체가 너무 이뻐요. 식당도 꽤 많고. 이런 골목이 한 네다섯 개 돼요. 양옆으로. 여기 스팟각이 돼 있네. 아우, 안에 너무 예쁘게 해놨네. 진짜 예쁘죠? 와. 이 동네가 베트남스럽지 않게 길이 되게 깔끔하네요. 이게 뭐, 방 빌려주는 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뭐, 한 달 살 집 같은 거? 이런 식으로요. 예쁘게 전화해서 동네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 집도 한번 와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은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베트남 음식 파는데. 이 동네가 안중이라는 곳인데 여기 외국인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미케비치 근처에요. 걷기도 편하고 식당들 뭐 이런 것들도 정말 많아요. 다니다 보면 일식집도 보이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파도가 엄청 쳐요. 물 색깔도 거의 그냥 흑색 맥공간 같은 느낌. 와. 여기도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한 곳인데, 와. 저 앞에 퓨운스시라고 스시집도 있고, 아무튼 여기를 찍는 이유는 피자 가게인데, 75,000동이에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액은 좀 괜찮네요. 저렴하네요. 좋아요. 아, 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1층은 커피숍이고, 저 위에 창문 너머로 보이는 2층, 저기가 체크인 하는 데에요. 저희가 로비야.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 호텔이 너무 좋은데 그냥 좀 단점을 좀 보자면 욕실에 저기가 열려 있어요. 저 이거 열려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거를 확인을 안 하나? 저걸 열어놓은 사람이? 저거 열었으면 닫아야 될 텐데 저걸 저래놓고 그냥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난 저기 위에서 뭐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이 욕조 너무 이쁘거든요. 좋고 제가 10분 전에 물을 한 5분의 1 정도 받아놨어요. 근데 없어 물이. 뚜껑을 저게 닫은 거거든요. 열려져 있으면 위로 올라와. 발로 밟으려고 닫혔어요. 근데 물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 높아요. 그래서 성인이 다리를 하나 올려서 안에 넣으면은 그냥 중요 부위가 닿는 느낌? 입구를 조금만 좀 올라가기 쉽게 아니면 바닥에다가 뭐 약간 움직이지 않는 계단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놨어도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그 다음에 이거 변기 옆에 휴지거리인데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날카로워. 여기 매니저분은 이거 좀 보시고 이거 교체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휴지 뽑다가 손가락이나 뭐 이렇게 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밤 11시인데 아 여기 너무 시끄럽네. 아무리 라이브 음악이라도 스피커를 이렇게 크게 틀어놓네요. 와. 한 200m 떨어진 제 호텔에서까지도 다 들려요.
아, 그랩으로 지금 밤 12시인데 음식을 시켰어요. 아무튼 이렇게 와요. This is food, right? No, yeah. $150. Yeah. Here. 이렇게 돈을 현금을 계산해서 현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이 오면 2,000원에서 까만. 그래서 타이푸드에서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음식을 받았어요. 밤 12시에 태국 음식 시켰습니다. 저는 아 너무 배고파서. 자, 제가 시킨 거는 파타이. 새우가 나름 되게 큰데 3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볶음밥.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망고 덩어리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는데 코코넛 밀 것 같아요. 이것도 왔어요. 이거는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냐면 배달비가 대략 1,500원 정도. 그리고 음식값까지 배달비하고 다 합쳐서는 대략 한 8,500원 정도예요. 뭐 엄청 싸죠. 음식도 괜찮아. 땅콩도 있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있고, 그다음에 수저하고 젓갈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웃긴 거는 봉지에다가 이렇게 라임을 그냥 두 조각 집어넣었어. 뭐 이래도 상관없나? 깨끗하니까. 자,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죠. 와, 대박이다. 밤에 식당 찾으러 다니기 진짜 힘들었는데 여기 주변에 문 연 데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배달을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와, 망고도 완전 익었어. 세상에. 찹쌀. 아, 이거 태국 음식이지. 아, 이거 망고밥이야, 망고밥. 찹쌀 위에다가 망고 들어. 코코넛 밀크를 부어서 먹는 거야. 와, 볶음밥 상태 보세요. 오. 괜찮은데? 배달 전문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식당은 모르겠어요.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니까. 배달 전문 하는 데인가 봐. 치킨 볶음밥. 이것만 가격이 6만동. 3,000원. 괜찮죠? 불맛이 나네. 소금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거는 파타이. 야, 새우보다 예쁘죠? 이렇게. 여기 식당 뭐 한 리뷰가 대략 3개가 넣었대는데 2개는 맛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소스 좀 많이 넣으라고 했는데 소스 좀 많이 넣어야겠네. 아무튼 이렇게 두부도 있고 두부 자른 거, 그 다음에 계란 이렇게 볶은 거. 저는 양이 모자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양도 꽤 되네. 아, 좋아 좋아. 그치, 베트남은 이 배달을 하는 맛이죠. 일단 하나는 오늘 먹고, 이거는 어차피 볶음밥은 내일 조식이 여기 없으니까 내일 조식으로 먹어야겠어요. 이 호텔 복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뻐요. 밤엔 다 깜깜한데 나오면 바로 불이 켜져요. 자, 이렇게 해서 편안했던 1박 리비에 다낭 안중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하네. 여기 메인 데스크 빼고. 저는 이제 희엔이 온다 그래서 희엔을 기다리고 있어요. 방 지금 체크해 본다고 올라갔어요. 아직 나가지 말고 여기 있으래요. 옥상 수영장에서 바닷가는 이렇게 보여요. 어제보다는 날씨가 좀 좋네. 아, 파도가 좀 살짝 덜 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 가까이 가면은 좀 높아 보이긴 할 거예요. 수영장을 이렇게 찍으면 되게 수영장이 넓어 보이지만 이렇게 찍으면 좀 작다. 어제 수영장 물을 새로 쫙 붓던데 물은 상당히 깨끗해 보여요. 수영장 폭은 한 5m 정도 되고 길이는 여기 끝에서부터 저 바닷가 있는데 저쪽 방향으로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5가족 정도, 4인 기준 5가족 정도 놀면은 그냥 좀 찰 분위기. 그래도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안타깝네. 아, 물도 새 건데 지금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니. 와, 경치가 너무 좋다. 오늘 날씨 최고야 진짜. 와, 여기 1층 커피숍인데 그냥 이러고 앉아서 멍 때리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길거리를 쳐다봐도 너무 좋네요. 우리 희엔 왔어요. 아, 3년 만에 보는 우리 희엔. 아기가 좀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긴 한데, 야 너무 반갑다. 와이프 오토바이 몰고 왔네. 와우. 앉아. 뭐 마셔? 이따가. 응, 그래. 아, 희엔, 어떻게? 애기 괜찮아? 아, 힘들다. 왜? 아, 우리 이제 힘들, 아직 안 좋아. 어떡해. 울어. 왜 울어? 아파니까. 폐가 안 좋다고? 아이고. 병원에서 뭐래? 아, 그냥, 이요. 염증. 염증. 폐렴. 아. 지금은 괜찮아? 안 울어? 울어. 울어? 아파니까. 그래서. 가끔 울어. 그 이따가 또 일찍 집에 가야겠네. 그래? 맞아? 네? 이따가 집에 일찍 가야 돼? 오케이. 이따가 문자 입출하면. 와이프 전화. 아, 와이프가 전화한대? 와이프도 괜찮아? 건강해? 아, 아프잖아요. 아, 그래? 근데 아이 두 명 못해. 그러니까 혼자서 둘을 어떻게 봐. 얘는 빨리 가야지. 아, 배불러요? 배고파? 아니, 나는 괜찮아. 점심은 드셨어요? 아까? 아까? 우리 무슨데? 얘는 배고파? 안 고파? 11시에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 여기 호텔 다른 데로 가거든? 오케이. 거기 가자. 응? 오케이? 우리 육아에 지친 희엔, 집에서 애만 계속 몇 년째 보다가 지금 저러고 쉬는 거 보니까는 가슴이 아파.